이제 밤에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좀 가을이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울의 회심,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회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는 교회를 이제 잔멸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가했다.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보면 이 사울이 보통 박해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면 좀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박해를 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그 박해에 대한 깊이가 그 폭이 점점 더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수 믿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이 사울이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울이 박해를 하게 됐을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청년이라고 표현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박해의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청년이란 말은 젊은 사람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젊었을 때부터 이 박해에 가담했다. 과연 이 사울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4절, 5절,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을 보면 이 사울은 요즘 말로 하면 찐 바리새인, 완전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누가 말하면,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내세울 뭔가 배경이 있다는 거죠. 만약 네가 육체에 너의 어떤 살아온 경력을 내세울 정도가 되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보다 더 확실히 자랑할 것이 내 안에 가득 있다, 이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하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잘 배웠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다. 근데 공교롭게 이 초대왕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울이고 이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도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정확하게 정말 바리새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상이나 다른 풍조가 오면 견딜 수가 없을 만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협하였다. 이제 위협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였다.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막 몰아붙일 정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로마의 정복 시대에 이제 사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죠. 로마에 넘겨주면 이제 처리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울의 이제 하나의 그 악한 모습이 점점 더 악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떻게 악해지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겠다. 공문을 가지고 간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로 어떤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울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하는 일을 공적인 일로 하겠다. 이걸 이제 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 모든 것을 공적인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대제사장도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걸 이제 행동대장처럼 나서는 사람이 딱 나서주니까, 사울이 나서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공문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뭔가 이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한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느꼈을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 사울이 우리 동네에 온다 이 소문이 이제 들면 그들은 이제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신앙을 그래도 지키거나 무언가 그 안에 조치가 있을 그런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16km 정도, 지금 그 북동쪽에는 헤르몬산보다 더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216km를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가 출발합니다. 지금 216km도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216km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간다?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사울이 무언가 악의에 찬 정말 살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가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잡아온다는 얘기가 들리는 그 때에 이제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는 어떤 도망가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그는 이 사울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이 주의 환상을 보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이제 사울의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세례를 베푸는 일로 이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핍박이 있는 동네에 핍박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가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사울은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울의 회심의 장면이 등장하죠.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 이 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회심의 내용을 세 번씩이나 나온 사람은 사울이 유일합니다. 두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이나.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누가가 사울이라는 3인칭으로 표현했고 이제 두 번은 사울 자신이 자신의 회심한 것을 1인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에는 그가 이제 끌려가면서 감옥에 가기 전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의 어떤 회심의 내용을 말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26장에는 그때 그 로마를 다스렸던 그런 총독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이제 다시 자신의 회심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회심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들 또 그가 일어났던 일들을 그가 간증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간증.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다 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 보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보통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것을 세 번씩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그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죠. 그것을 간직하고 간직하며 그것을 계속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문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문, 나에게 주신 간증문. 그래서 내가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사울처럼 뭐 강력한 역사가 아닐지라도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눈에는 동일한 이적이요, 동일한 역사요, 동일한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적과 특별한 일과 특별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특별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9장에서 경험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제 이 9장과 22장, 26장에 이제 회심의 내용이 있다 그러는데 조금씩 내용이 이제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9장과 26장에는 소리를 듣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22장에는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표현은 주께서 사울에게 했던 그 의미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9장에 보면 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 이 빛은 2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사울과 그 동행들을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9장에서는 그 빛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22장과 26장에는 정오쯤에 이것이 일어났다. 낮 12시쯤에 일어났다. 이제 이런 또 말이 있는데 그 빛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람들에게 쬐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눈부셔가지고 눈을 가리고 몸을 약간 움츠리게 되죠.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무언가 의지로 회심한 것 같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고 여기 바울이 나오는 이 회심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땅에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은총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뭐 잘해서 행동으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땅에 엎드러져 회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이제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내가 그 전에 핍박하고 반대했던 나의 과거의 삶의 모습,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에 그 소리가 있으니, 이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사울은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이제 이것을 외쳤는데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울아 사울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외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제 이 긴박한 상황임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께서는 사울이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만약 이름만 불렀다면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대상이 나를 박해한다. 내가 박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여기서 사울은 무엇을 느꼈을까? 사울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그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신적인 무언가의 감동을 거기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일으키는 무언가 그전에 경험하지 않은 신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그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그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는 그냥 단순히 존경하는 사람을 칭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정말 그가 받은 그 음성 가운데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를 움직이면서 그게 했던 고백, 이것이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여라는 단어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박해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사울이 이 한 번의 빛과 한 번의 호칭하는 것과 이러한 음성을 통해서 갑자기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스데반으로 돌아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바로 청년 사울,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박해하면서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삶을 살까 하는 의구심에 더 혈기가 왕성하고 말도 안 된다는 이해 못하는 생각에 그가 더 악한 쪽으로 나아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해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맞지 않는 자신과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데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충격인데, 근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더 혈기가 왕성하며 그 안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어서 그랬던 사울인데 이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사건이 그 안에 번쩍하면서 이제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 옆에 있었던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전에도 계속 그랬죠.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빌립이나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아,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만날 때부터 뭔가 틀린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 나랑은 다른 존재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에 열심히 있던 이 사울, 물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렇게 갔지만 그의 부르심이 그러한 기적 가운데 받았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것으로 사울이 특별한 일에 대한 부분을 그만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너무나 축소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비교 차원에서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량을 다르게 주셨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계속해서 그 달란트는 쌓여져 가는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울도 이러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담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랑 다른 거죠. 그가 회심하기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는 증거하는 내용이 이 다음의 내용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나타난 회심의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10절부터 이제 보면 아나니아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환상 중에 또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의 비슷한 음성을 듣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었다.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러 그가 머물렀던 곳까지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그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을 때 사울이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 아니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죠. 다시 말하면 그는 3일 동안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는 눈은 가려졌지만 그가 뭐가 떠졌습니까? 영이 떠진 거예요. 그는 그전에는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 믿는 무리들 박해하고 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반대가 됩니다. 눈은 가려지고 영이 떠져가지고 사흘 동안 그 끌려갈 동안에 누구의 손에 끌려갈 동안에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변화의 시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그가 하고 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초기화되어서 사흘 동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이 부분은 쬐끔쬐끔씩 변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조금 만났다가 나중에 조금 만나서 회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은 내 완전히 내 자신이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개조, 뭐 어떤 뭐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잘 수리해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었던 이제 사울이 그 안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이제 나아가는 아나니아를 만나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아나니아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3절, 14절에 그가 하는 말이 나오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또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고 이곳에 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계속해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만약 아나니아에게 이러한 환상이 없었다면 그는 사울에게 아마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아시고 계속해서 환상 중에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그에게 가서 그가 어떤 걸 봤냐면 그 다메섹에 가면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울이 본대로 가서 그에게 안수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확신을 주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확신. 그래서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그 확신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16절 말씀이 하나의 복선과도 같은 영화의 그 복선 있잖아요. 뭔가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제 이게 복선과도 같은 내용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가 박해받았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고 퇴장으로 세 번 맞고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이런 계속해서 힘들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나오는 것을 그가 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말을 딱 듣고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순종하면서 그 집에 나아가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기도해 주고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다. 이제 사울의 2막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막이 이제 그가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우리가 간증할 때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맞춰지고 이제 2막 그 중간의 과정이 맞춰지고 2막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의 2막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가 이제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9절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전도하는 내용은 좀 중요하고 또 사울의 이방 선교의 그런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같이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이런 어떤 사울의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이러한 정말 박해자의 삶에서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도 그러한 막 박해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이 박해를 강하게 하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사울과 우리의 모습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9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